안녕하십니까, 조현욱입니다. 현재 이번 시간부터 이제 우리 이제 화제와 소화 들어가야 될 차례죠. 그 전에 잠깐 이제 우리 첫 번째 과목이죠. 화제와 소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어떤 과목인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화제와 소화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우냐? 화재는 말 그대로 뭐예요? 불 나는 거. 그리고 소화는 불 났으니까 불을 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아무거나 화재라고 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면 뭐예요? 자동차 안에서도 연료가 어때요? 타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뭐 이제 구동축을 밀어낸 다음에 우리가 주행을 하죠. 거기도 불 나요. 차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화재라고 하나요? 화재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차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뭘 보고 화재라고 하죠? 엔진 안에서만 연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번져가지고 차 전체로 불이 붙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화재라고 하죠. 집에서 뭐예요? 집에서 가스레인지에 뭐 물을 데워요. 그걸 화재라고 하진 않죠. 불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집 자체에 이제 불이 붙었다. 뭐 이제 소파에 불이 붙어서 이제 어때요? 119 신고하고 급한 대로 소화기로 불을 끄고 해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화재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화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배워요? 뭐 화재에는 어떤 게 있다. 그런 걸 배우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뭐 폭발, 뭐 연소는 뭐다. 이걸 배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정의를 잘 알아야 돼요. 정의를. 우리가 뭘 배우냐? 뭐 화재는 뭐다, 인화점은 뭐다, 뭐 발화점은 뭐다, 연소점은 뭐다.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쪽 부분에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정의, 인화점이 뭔지, 뭐 인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듯이 이제 화재와 소화 둘다 정의가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뭐 과목은 뭐 나오냐? 뭐 연소 이론, 뭐 화재의 분류 및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일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화예요. 우리는 위험물에서 소화에 약간 더뭐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죠. 소화는 약간 복잡해요. 그럼 이제 소화 뭐가 있어요? 그게 소화 약재와 뭐두개뭐 통합해서 보죠. 소화약재, 소화기.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이제? 뭐 소화 원리. 이것저것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우리. 소화약재에 따른 뭐 어떤 소화를 한다. 이게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물을 뿌려요. 불이 났는데 물을 뿌리면 어때요? 차갑게 하는 거죠. 막 어때요? 뭐 우리 막불 나는데 물 부어 버리면 칙 하면서 뭐 연기 슉 나고선 불 꺼지죠. 그래서 그렇듯이 물은 이 물체를 차갑게 해가지고 뭐 온도를 뭐 발화점 이하 뭐탈수 있는 온도 이하로 낮춰갖고 소화를 시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불이 났는데 이불을 덮어요. 그래도 불이 꺼지죠. 왜 꺼지는 거예요? 불이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뭐 미리 한번 말하면 산소가 필요한데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와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니까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소화 약재에 따른 소화 원리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소화기. 우리 뭐 그냥 흔히 보는 빨간색 소화기 있죠. 그것만 어때요? 소화기가 아니죠. 소화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맨날 보는 뭐 빨간색 소화기 말고도 뭐가 있어요? 뭐 이산화탄소 소화기, 뭐 할론 소화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소화기에 대해서 배우고 뭐그 소화기에 따라서 또 어떤 뭐 소화 효과가 있다. 또 소화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많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외워야 될게 많아요. 주로 암기 과목이죠. 여기서 얼마나 나온다? 앞에 우리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수업했을 때 20%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많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위험물을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연히 뭐 자격증을 따서
이쪽 관련된 뭐 취업을 한다던가 뭐 필요에 의해서 따겠지만 가장 위험물, 위험물이 왜 위험해요? 화재가 나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화재의 종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화약제의 정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제가 말할 때는 간단하다고 말하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은 약간 어때요?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물론 필기에서는 그냥 뭐예요? 계산 문제가 복잡해도 그냥 한 문제. 뭐 다른 쉬운 문제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뭐 우리가 이제 필기 보고선 실기 해야겠죠? 근데 실기에 들어가면 계산 문제의 배점이 매우 커집니다. 어때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어떻다? 한 번만 잘 푸는 방법 그리고 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다 주어져요. 문제 수치가 다 주어지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단 식을 알고 있어야겠죠. 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계산 문제는 뭐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예요? 화재와 소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계산 문제 나온다. 그럼 이것을 잘 염두하고 이제 우리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